4만 년 역사의 본인을 대위를 경명하며 자로서 반세!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 사과를 받기 위해서 벌써 1000번이 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. 오히려 우리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.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입니다.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분들이 마음에 품은 한을 살아생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.